은행권이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를 자율배상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도는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로 인한 피해를 금융회사가 책임지는 제도로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상 금액은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책임 부담 기준 제도 시행 이후 19개 은행에 배상을 신청한 건수는 총 53건으로 피해 금액은 13억 3천만 원입니다.